자기소개나 하시는 업무. 기후환경과 기후대기팀의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어. 업무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너무 핫해가지고 실 안에 종난다던데. 저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11월에 임용돼가지고. 손님 환경직이세요? 네, 저는 이제 환경공학과 나와서 친환경 보일러 네. 대학에 네, 노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거. 충전구역 딱 어느 정도 있으면 주정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차는 주차를 한 것부터 위반인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에서 2시간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서구에 한 몇 개소 정도 있어요? 한 400개? 그럼 개인이 우리 집 마당에 하고 싶다 하면 돼요? 그러신 분들은 없었는데 이거 설치 비용보다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업무적이잖아요? 그 운전은 하세요? 네. 그럼 지금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다. 네, 다음 차는 전기차로. 아까 대기 전에 차가 있어버린 걸 어떻게? 기후환경과에만 있나요? 기후환경과랑 청소행정과만 청소생활 어떠세요? 엄청 잘 챙겨주시고 같이 계속 있겠네요. 단점은요?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요? 여기가 처음으로 하시는 직장생활인가요? 어, 아니요. 어떤... 저는 군대에서 공무원이었거든요. 우와! 지금부터 어디요? 저는 의정부에. 오, 의정부 음식 맛있나요? 맛있습니다. 의정부는 만두가 유명합니다. 만두? 의정부 가면 만두를 꼭 드셔야 돼요. 아, 군복이고요? 아니요, 공무원은 군복 안 입고 사복 있습니다. 군대로 출근할 거죠? 네. 우와, 인기가 많으셨겠어요. 그건 아니. 남자가 몇 없지 않나요? 여자들이 많진 않은데. 공무원도 환경직이었어가지고. 아, 공무원 환경직 뭐예요? 공무원 환경직은. 아, 비밀. 보안인가요? 이제 단합과를 쓰셨나요? 네. 주사님도 단합과를 쓰세요? 네, 과장님들이 다 군인이시다 아~ 보니까.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과장님께 단합과를. 그 말 몇 번 들었습니다. 어, 네, 약간. 공무원 얘기가 절반이네요. 환영회 같은 것도 아직 못 하셨겠네요. 네. 환영회면 이걸 먹고 싶다. 오케이요.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후환경과 화이팅! 그리고 탄소포인트 많이 가입해주세요.